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수교를 위해 열심히 뛰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에 방영되는 최고의 역사 드라마, 여러분도 다잘 아시죠? 바로 고려 그란 전쟁 드라마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대 속에 정말 최고의 화제작이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고려 그란 전쟁 드라마는 고려와 그란이 26년 동안 크게 세번 맞붙었던 그 기나기고 처절했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1차 전쟁은 고려 성종 때인 993년, 2차 전쟁은 고려 현종 때인 1010년, 그리고 3차 전쟁 역시 고려 현종 때인 1018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비교적 약소국이었던 고려가 동아시아 최강국이자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었던 거란을 맞아서 26년간이나 처절한 항전을 벌인 끝에 결국 고려의 완승으로 끝났던 정말 가슴 뭉클한 영웅적인 서사시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대와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드라마가 의의가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분의 영웅을 재발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로 양규 장군과 하공진이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이 고려 그란 전쟁을 잘못 배웠습니다. 1차 전쟁 하면 여러분 선생님들 항상 강조하셨죠. 서희 장군의 외교전방과 강동육주 획도 시험에 너무나도 자주 나온다. 꼭 외워라. 15개 이렇게 강조하셨죠. 근데 2차 전쟁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로 언급된 바도 없어요. 그리고 3차 전쟁 때는 이 전쟁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바로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 우리가 이렇게 봤었는데, 2차 전쟁 때는 제대로 배운 바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2차 전쟁 때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정말 최고의 영웅들이 계셨다. 바로 양규 장군과 하공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재발견해서 일반 시청자들한테 널리 알려졌다면서 저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양규 장군은 고려의 이순신으로 불릴 만큼 최고의 명장이자 당대 최고의 전쟁 영웅입니다. 흥화진에서 불과 3,000명의 병력으로 그란 40만 대군을 막아내는데 성공했었고, 이후에도 1,700명의 병력으로 그랑군 6,000명이 시켰었던 각주성을 탈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퇴각하는 그랑군을 끝까지 추격해서 수많은 전과를 올리고 본인도 장렬하게 전사했던 정말 고려의 이순신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최고의 명장이자 전쟁 영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하공진 역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이죠. 제2의 서희라고 불리는 이 하공진은 뛰어난 외교 단판술로 고려 그란 2차 전쟁 당시 거란군을 퇴각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거란의 인질로 끌려가서 고려에 대한 충돌을 끝까지 지켜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정말 대단한 분, 이 양규 장군과 하공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려 거란 전쟁 2차 전쟁이 마무리되고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극도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저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았던 이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가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지 지금 저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작 파괴 논란, 두 번째는 역사 왜곡 논란, 세 번째는 개연성 없는 뜬금없는 스토리 전개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고 결국 시청자 청원 운동까지 가게 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원작 파괴 논란이 뭐냐면 원래 이 고려 그란 전쟁 드라마의 원작은 길승수 작가의 고려 그란 전기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보니까 원작하고 지금 방영되고 있는 고려 그란 전쟁 드라마의 내용이 달라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KBS 측 해명은 뭐냐면, 물론 길승수 작가의 고려 그란 전기와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작은 참고만 했을 뿐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우리가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 원작을 그대로 뺏길 필요는 없거든요. 항상 원작을 참고하되 리메이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방향이 달라지게 되니까 시청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다는 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란은 뭐냐면 바로 역사 왜곡 논란이죠. 역사 왜곡 논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 드라마나 영화는 팩트보다도 픽션, 즉 허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걸려서 볼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팩트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사료가 부족하거든요. 특히 고려사 같은 경우는 그 기반이 되는 사료가 뭐죠? 바로 고려사와 고려사조론인데 이 고려사와 고려사조론은 조선왕조 실록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이 소박합니다. 따라서 이 부족한 사료를 가지고 2시간짜리 영화 의 러닝타임을 소화한다든지 심지어는 수십 부작에 달하는 이 역사 드라마의 분량을 소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작가들이 많은 픽션과 허구를 집어넣고 가상의 인물도 투입하고 러브씬도 깔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이런 역사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는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청률과 흥행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냥 역사적 고정에만 충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흥행이 실패하게 되죠. 따라서 작가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시청률과 흥행을 잡기 위해서 이게 왜곡 논란이 불거지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픽션, 허구, 가상 인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항상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점을 좀 이해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러한 역사 왜곡 논란이 벌어졌냐면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왜곡 논란이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뭐 픽션이 들어가고 좀 약간의 왜곡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중대한 사실관계를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즉 역사의 본질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 고려그란 전쟁은 그러한 점이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고려그란 전쟁의 드라마의 주인공 바로 현종이고 또 강감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종은 당연히 고려 최고의 성군 중의 한 분으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그란 전쟁이 2차전이 끝난 직후 지금 방영되어 있는 현종의 모습은 그 성군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사료에도 없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 뜬금없이 독불 장군식으로 호족계획을 밀어붙여 있다. 사료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갑자기 호족계획을 밀어붙여요. 그것도 독불 장군식으로. 이것은 성군이었던 현종의 모습과 배치되는 모습이니까 많은 분들이 역사 왜곡 논란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궁중 암초도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현종이 어떤 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려 최고의 성군이죠. 그리고 대량원군에서 출발합니다.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죠. 태어나자마자 사실상 부모님을 여의게 되는 고아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임으로부터 수많은 암살 위협을 받았고 강조의 정변으로 얼떨결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자마자 거란의 칭호를 받고 전라도 나주까지 몽진갔던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러한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성군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현종이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점점 더 성군으로 완성되어가는 현종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성군의 모습과 반대되는, 어찌 보면 배치되는, 망가지고 있는 현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모습 자체도 사례는 전혀 없는 왜곡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고려그란 전쟁입니다. 즉, 전쟁과 외교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 주제와 논점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제작자들은 이 드라마와 뭐 영화를 제작했을 때 그 제작의 취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작 목적, 그 주제를 항상 생각하면서 픽션도 넣고 흐름도 잡아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완전히 이탈해버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뜬금없는 뭐 호족개혁이라든지 궁중암투보다는 현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강감찬과 더불어서 상의하면서 철저하게 거란의 재침에 대변을 전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거란 송과 더불어서 활발한 외교를 하면서 평화를 어떻게 하면 구축하고 거란의 지침을 막을 것이 이러한 궁리를 했더라면 이러한 논란을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KBS도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KBS는 해명했냐면 잘 알고 있다. 시청자들이 기대대로 또 요구대로 다음에부터는 성군으로 발전한 현종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더 탄탄한 스토리를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설 연휴 때 한 주 동안 이 고려그란 전쟁 결방됩니다. 뭐 아쉬운 분도 계실 텐데 일단 한 주를 참으셔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심기일전해서 정말 아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 탄탄한 스토리로 원래의 모습대로 되찾아오겠다고 하니 설 연휴 끝나고 나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했던 궁중암투라든지 현종의 망가진 모습, 즉 뜬금없는 독불장군식 호족개혁은 지금 사라지고 있고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거란의 재침이 임박한 상황에서 강감찬의 활약이 보여줄 때입니다. 한번 기대는 해볼 만한 한 부분인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KBS 측이 아까 말씀드린 제작의 의도를 살리지 못했다. 주제에서 좀 벗어났다. 이게 참 굉장히 아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작자와 시청자와의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과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일단 원작자와도 소통에 실패했습니다. 뭐냐면 KBS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원작자였던 길승수 작가한테 이 작품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는데 본인이 그 고사했다고 KBS 측은 해명하고 있고 근데 길승수 작가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보조적 작가나 할 만한 일을 나한테 제의하길래 내가 거절했다. 그리고 작품의 방향성 나와 완전 다르다. 그래서 내가 거절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그란쟁 PD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 하면서 서로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KBS 측이 길승수 작가와 좀 더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드라마에
주 고객은 누굽니까?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시청자들인데 이 시청자와의 소통과 공감에도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스토리, 바로 선군으로 발전한 현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쓸데없는 개연성 없는 스토리가 투입되고 또 사례도 없는 그러한 허구가 개입되면서 망가진 현종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들은 등을 돌리고 또 그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발해서 결국 시청자 청원 운동까지 안 보겠다는 사람 분들까지 등장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KBS 측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제작의 원래 취지, 목적을 살려라. 제목답게 고려그란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고 선군으로 발전하는 이 현종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리고 뜬금없는 개연성 없는 스토리, 궁중 암투 같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떻다? 양규 장군과 하홍시 같은 그런 영웅들이 어떻게 거란의 침공에 열심히 맞서는지 그런 영웅적인 서사시를 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시청자들과 원작자와 소통, 특히 시청자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청자들의 요구, 기대사항을 작품에 즉시로 반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가 달라진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더라도 또 사건을 보더라도 작품을 보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 고려그란 전쟁이 굉장히 좋게 출발했고 많은 긍정적 요소를 끼쳤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고려사에 대한 또 고려그란 전쟁에 대한 관심을 많이 증폭시켰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반 대중한테 생소했던 양규 장군과 하홍진을 재발견하고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용두삼일을 끝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 KBS 측이 좀 더 반성하고 자성하고 또 시청자와의 소통에 나서서 좋은 작품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거예요. 멀리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 또 여성분들 같은 설 차례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반면에 오래간만에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이 급증한다 그래요. 그동안 쌓여있던 부부 문제, 가족 문제가 이제 표면화되면서 폭발한 도전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는 유기적 가부장적 질서는 사라졌거든요. 정말 성평등의 시대, 양성평등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협업하면서 여성들에게만 설 차례 준비를 맡기는 이러한 이제 문화는 지향되겠죠. 그래서 행복한 설 연휴, 명절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민감한 이슈, 불편한 이슈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그리고 금전 문제 이렇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고 그래서 즐거운 설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음력으로도 이제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대내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죠. 정치도 정말 엉망이고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남북관계도 굉장히 치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도 굉장히 좋지 못하죠. 지금 수많은 전쟁들이 빈발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치앙도 일어나고 있고 경제도 좋지 못한 상황, 전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잘 버텨내고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힘들더라도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두 단을 품고 이 역경을 이겨내시고 성공하셔야 됩니다. 한 분뿐의 삶이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민초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초, 서민이지 않습니까? 직불도 가진 게 없는 솔직히 서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 뭐냐? 저는 끈질긴 생명력, 자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 민초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밟아도 다시 도달하는 잡초 같은 그러한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 잘 이겨냅시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